안녕하세요, 옵 선생인데요. 아, 여기 강의 또 하다가 여기 잡아당기는데 양쪽에서 하다가 딱 끊겨버렸네. 아, 이거 여기 뭐야, 내 핸드폰으로 찍는데 아까 그 찍었던 강의를 딜리트 삭제시켜갖고 좀 용량을 늘려놔야 되는데 깜빡 잊고 그냥 놔뒀더니 깜빡했어요. 그래갖고 용량이 오바돼갖고 그냥 지가 알아서 끊어졌어. 자, 하던 얘기 계속 해보자. 자, 요 시키 봐봐. 응? 양쪽에서 잡아당기는데 요 놈이 이렇게 혼자 있을 땐 절대로 안 잡아당겨. 왜? 왜안 잡아당겨? 쌍을 이루지 않았으니까. 얘 미쳤냐 잡아당기게? 자연은 아주 단순합니다. 혼자가 한개 있던 놈이 한개 있던 놈이 갑자기 두 개가 되잖아. 그럼 무조건 양쪽에서 잡아당겨갖고 이걸 잘라버린대도 그냥. 왜냐면 하나도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든데 둘이 있으면 힘들지 않으니까 각각 떨어뜨려서 각자 먹고 살아라 이거야.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도 그냥. 그래갖고 결국은 자식들도 나중에 크게 되면요 부모 품을 다 떠나가고 시집장 가고 또 따로따로 살자는 얘기지.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도 똑같아. 여기선 지금 분열이 안 돼. 그러니까 1번 염색체가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즉 염색 분체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절대로 분열이 안 일어나. 그런데 요놈이 이렇게 염색 분체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양쪽 기준으로 쌍이 됐지, 그지? 그럼 요 가운데 쫙 자를 수 있게 생겼잖아. 그래서 여기 봐봐. 요렇게 되는 순간, 요렇게 되는 순간, 여기서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여기 딱 잘라져갖고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응? 근데 이건 한번 나눠지면 땡이지, 땡. 그지? 그런데 만약에 두번 잘라지려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자, 봐봐. 두번 잘라지려면, 요런 게두개 있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뭐 여기 얘들은 서로 이제 같이 붙어 다니면 얼떨결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요거 입가 염색체지. 자, 요런 경우는 여기서 양쪽에서 잡아 당긴다, 여기서. 자, 이렇게 잡아 당겨.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뚝 잘라지겠지. 한번 분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얼떨결에 이 시키는 여기가 있고, 이 시키는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열이 된 거야. 얼떨결에. 자, 이게 잘라졌다 생각해, 이렇게. 자, 한번 분열됐지?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염색체가 몇개 있었어? 하나, 두개 있었는데, 잘라지고 나면 염색체는 한 개. 여기도 한 개. 따로따로 한 개씩.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버렸죠? 감수 분열이 일어났네. 자, 감수 분열이 일어났다. 염색체가 일단 반으로 줄었으니까. 자, 그런데, 잘 봐봐. 자, 여기만 보면, 또 여기만 보면, 요것도 쌍을 이루고 있지, 그지? 또 잘릴 수가 있어. 얘만 보면은. 자, 얘만 봐봐. 얘만 보면은, 요걸 기준으로 또 자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분열이 또 일어나.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이거 잘려지니까 분열이 결국 이런 식으로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렇게. 요거는 여기는 어떻게 돼?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잘려서 분열이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일어나겠죠. 요걸 기준으로 봐봐. 이거 딱 자를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분열이 한 번, 두번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염색체가 여전히 한 개. 여기도 한 개죠. 요것도 염색체 한 개야. 한 개가 한개 됐고. 염색체가 줄은 건 없어. 그죠? 여기 감수 분열은 아까 여기서는, 첫 번째 여기서는 염색체가 줄었지. 염색체가 반으로 줄었는데, 여긴 염색체가 그대로라는 거야. 요것도 마찬가지지. 그지? 염색체 하나 둘인데 이렇게 해서 반으로 줄었지. 그지? 염색체가 반으로 감수. 숫자가 감소했다 이거야. 그런데 얘는 어때? 그대로죠. 그대로. 왜 그대로냐? 여기 염색체 하나잖아. 여기도 염색체 하나. 염색체 하나. 근데 물론 DNA량 어떻게 돼? 여기 2인분 몸이 뚱뚱해서 거의 2인분에 가깝게 생겼지만 2인분은 아니고 두 사람은 아니야. 근데 그 정도인데 몸무게 확 반으로 줄어버렸죠. 그래서 DNA량은 반으로 줍니다. 이건 DNA량은 반으로 줄었다. 이것도 여기서부터 DNA량은 반. DNA량은 계속 반으로 줄어. 그렇지만 어떻게 돼? 염색체는 여기서만 반으로 줄고 두 번째 분열할 땐안 줄죠. 그래서 이걸 제1분열, 이걸 제2분열이라는데 1분열에서만 염색체가 반으로 줍니다. 결국 하나가 출발해서 두 개가 됐다가 결국 네 개가 되는 거죠. 네 개. 딸세포 네 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야? 2N이죠. 2N. 2N, 그지? 왜? 둘이 같이 있잖아. 엄마, 아빠 거. 근데 여기는 아빠 거 따로, 엄마 거 따로. 나오니까 N 됐죠? 얘도 또 그게 따로 그러니까 얘도 N이지? 얘도 N이죠. 그죠? 다 N이야. 물론 얘보다 유전 저 뭐야 저요 시키들 요건 분체니까 아무래도 얘보다 양은 많죠. DNA 양은 많지만 유전자는 그대로, 아니 저 염색체는 그대로 하나로 쳐주는 거야. 얘나 얘나 하나로. 그래서 N.
그러니까 솔로란 뜻이죠. 혼자 있는 거야. 자, 솔로는 외롭죠? 외로워. 그래서 얘들이 만약에 얘들이 정자들이다. 그래봐. 자, 정자들이면 결국 난자에도 이런 비슷한 예가 또 있단 말이야. 남자. 그러면 난자. 그지? 난자. 이게 이제 엄마, 모가 되고, 요거는 이제 만약 아빠라. 정자는 남자에서 나오니까, 그죠? 부모, 부가 되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또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만나게 되면은, 그죠? 저 모에서 온 일본 염색체, 부에서 온 일본 염색체. 여기서 온 거, 여기서 온 거하고, 얘하고, 그죠? 그래서 부, 모가 돼가지고, 다시 일본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 형태로 완벽한 모양을 갖추게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정자, 난자는 다른 애, 다른 사람, 그죠? 몸에서 나오는 거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딱 반식만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2N인데 반식만 갖고 있어야 돼. 여기도 N, 여기도 N. 그래서 2N이 N, N으로, 그죠? 한 번만 해갖고는 안 된다. 한 번만 해갖고는 안 돼. 한 번 더 해줘야 돼. 왜냐하면 이 양이 여기까지 줄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는 만나버리면 양이 너무 많아서 안 되죠. 이건 또 저 유전자 무슨 말이냐면 이 얘도 N이야 지금. 얘도 N이지? 근데 얘도 N이야. N. 자, 이게 정자가 이렇게 됐고 난자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서로 만나서 이렇게 엉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너무 양이 많죠. 그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얘들이 나중에 또 분체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게 점점 많아져 갖고 유전자 DNA 양이 너무 많아져 갖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 만한 에너지도 없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샥샥 하고 여기까지 염색체가 반으로 줄는 건 당연하지만 여기 있는 DNA 양도 있죠. 여기까지 홀쭉하게 확 줄어줘야 돼. 확 줄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 분열이나 어쨌든 두 번 분열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어떤 식이 돼야 된다? 그렇죠. 요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져야만 두 번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져야지 바로 옆으로 이렇게 쓰죠. 그죠? 이렇게 쓰니까 여기 한 번 잘라지고 두 번 잘라진다. 그 얘기야.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니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마지막 정리 한번 해. 자, 봐봐. 자, 요 놈하고 이가 염색체는 요거죠, 요거? 서로 붙었어. 요건 염색체, 염색체 하나가 분체만 된 거고, 요거는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요거도 밑으로, 요건 배열할 때, 요렇게 밑으로 쓴다, 이렇게. 체세품을 이렇게 쓰지, 그지?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 딱 잘라져, 한 번. 딱 한 번. 그럼 끝이야, 끝. 더 이상 잘라질 수가 없어.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염색, 이가 염색체가 되면, 한 번 잘라야지, 한 번. 그리고 여기 또 잘라줄 수 있죠, 이렇게. 두 번. 그렇지? 어떤 애 여기까지 세 번 그러면 안 되지. 이건 흩어져갖고 이제 각각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가운데 한 번 잘리고, 여기 또 할 때. 얘하고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한 번 자르고, 여기서 또 한 번 자르고. 그렇죠? 또 한 번 자르고. 그래서 여긴 두 번의 분열이 있습니다. 두 번의 분열.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 이게 체세포가 이렇게 되죠. 체세포 분열에서는. 요렇게 일렬로 쭉 배열하니까 딱 한 번 분열로 끝인데 얘는 이가 염색체가 되면은 얘가 옆으로 쓴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요거 가운데 한번 잘라질 때 벌써 어떻게 돼? 얘만 떨어져 나가니까 염색체가 반으로 줄잖아.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떨어져 나왔어. 떨어져 나왔지? 요 밑에도 얘가 반 떨어져 나왔어. 근데 염색체 몇 개야? 한 개, 두 개잖아. 한 개, 두 개, 염색체 두 개 그대로 유지되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떨어져 나왔어, 이렇게. 그지? 그럼 염색체 하나, 두 개였는데, 요 떨어져 나오면 염색체 하나잖아요, 하나. 물론, 요기 분체로 이렇게 만들어져도, 요건 DNA 양이 많은 거지, 염색체가 두 개는 아니야, 이거 하나가 됐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떨어져 나가갖고, 이렇게 돼도 염색체 하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염색체 두 개가 반으로 줄어야 돼. 하나로. 감수분열이 일어난다. 이거 감수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감수분열. 자, 이렇게 구분해서.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요렇게 잘라지고, 일렬로 서가지고, 그 다음에 감수분열, 즉, 생식세포 분열. 요거는 요렇게.
입가염색체로 옆으로 섰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잘라지는 두 번의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수분열은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감수 1분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입가염색체가 만들어진다. 자, 여기까지가 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기, 방금 한 거를 여기 다시 설명을 하자. 자, 입가염색체가 중앙에 배열한다. 자, 입가염색체 한번 봅시다. 지금 1번, 자, 상동염색체가 얘인데 얘하고 얘하고 서로 엉겨 붙어버렸어. 자, 여기 붙었다. 붙었다는 뜻으로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자, 그러면 붙어있지? 이게 입가염색체지. 이거 1번이야. 그 다음 2번 염색체는 조그만데 얘도 여기 같이 이렇게 엉겨 붙는 거야.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중앙에 좀 일로 좀 치우쳤는데, 자, 여기에, 여기에 중심체가 있고, 그죠? 바로 여기 이렇게 어떻게 방추사가 와서 붙겠죠? 이건 체세포 할 때 다 설명을 했죠. 똑같아. 이제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른 건 다 똑같아. 핵과 전기에서 뭐 핵막과 인이 사라진다 뭐 이런 거 있지. 다 똑같은 거야. 중간에 이렇게 적도면에 이렇게 중앙에 배열할 때 이 중앙을 우리가 적도면 그러기도 하죠. 여기 배열하는 걸 우리가 중기라 그래. 이 중기. 배열하는 그 전은 전기고요. 배열하는 건 중기. 그다음에 배열한 다음에 잘라자고 끌려가는 게 후기야. 별거 아니야. 후기는 있지. 끌려가는 거야. 입가 염색체가 분리되어 양극으로 끌려가는 중. 이게 바로 저 후기예요. 그럼 후기 한번 볼까 이거? 자, 이렇게 잘려갖고 끌려간다고 생각하자. 대충 내가 이렇게 할게. 자, 끌려가고 있어, 여기. 자, 끌려가면은 얘가, 그죠? 끌려갈 때 얘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야. 이쪽 방열에 가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약간 얘가 이게 밀려갖고 이렇게, 그죠? 밀려서. 이건 좀 너무 심하게 했는데. 하여튼 이쪽 끌려가니까, 여기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뒤로 날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중심체로 그냥 끌려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 요 놈도 마찬가지. 자, 요 놈도 2번 염색체도 똑같겠죠. 그죠? 이렇게. 2번 염색체도 뭐 이런 식으로 돼갖고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자, 이리로 끌려가고 있다. 그 다음에 요쪽도 마찬가지. 여기 떨어진 요 놈. 요 놈은 요쪽으로 가야지. 그지? 요 놈도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도 이렇게. 끌려가고. 요건 좀 사이즈가 좀 작은데. 그죠?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좀 잘, 이 사이즈가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좀 크게 그리자, 이렇게. 자, 끌려간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장차 나눠져, 둘이 나눠질 거다. 자,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됨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서로 상동염색체죠. 이놈하고 이놈 상동염색체. 상동염색체가 붙어서 입가염색체를 형성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딱 잘라지니까, 이 상동염색체, 이것도 얘 둘은 상동염색체고, 발음이 안 돼. 상동염색체. 발음이 이렇게 안 되냐. 얘 둘도 상동염색체야. 근데 얘는 1번 상동염색체. 얘는 2번 염색체. 2번 상동염색체야. 상동염색체끼리 나눠지니까 이쪽은 염색체가 하나, 두 개가 되죠? 여기도 염색체가 하나, 둘. 자, 염색체가 두 개가 됐네, 각각. 잘라지면서 두 개. 여기 염색체 몇 개 있었어? 봐봐.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처음에 네 개 있었죠, 네 개. 자, 네 개가 여기 두 개로. 그래서 여기는 2n equal 4였는데, 양쪽으로 나눠지면서 이쪽은 n equal 2, 여기도 n equal 2가 된다는 거야. 여기 아버지 거만, 엄마 거만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제 n이 되는 거죠. 솔로가 되는 거죠. 헤어져 버렸으니까. 엄마, 아빠 같이 있을 때 2n이야. 그죠? 여기 2가 붙는 거는 같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네. 근데 이게 헤어지니까. N, EN 이런 걸 핵형이라 그러는데, 아이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들어, 그지? 뭐 이런 걸 하냐 그냥.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게 꼭 필요한데, 우리는 시험에 나오니까 짜증 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이미 뭐 이제 완전히 아니까 별로 어려운 것도 없다. 자, 염색체 수가 반으로 감소한다. 이게 바로 감수 분열입니다. 숫자가 반으로 줄었다. 자, 말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기는 이제 얘들이 완전히 가갖고 그냥 두 개로 잘라진 거죠. 그 세포질 분열이 또 막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말기 후에 세포질 분열까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갖고 얘가 어떻게 된다, 지금? 요 놈만 여기다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2번 염색체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1번, 2번이 지금 여기 와 있어. 물론 여기 이제, 이것도 생겼죠, 완전히. 핵막도 생긴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가 이렇게 왔어. 2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핵막까지 다 생겼어. 그런데 여기 1번을 깍 보면 얘 혼자만 있지 상동 염색체 없지. 일로 가버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에서는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상동 염색체 있지. 이게 이제 아빠에서 부에서 오면 여기 엄마 모에서 온거 이렇게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 물론 양은 이제 이렇게 홀쭉하지만 얘는 양은 뚱뚱해졌지만 혼자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2N이 되고 요거는 전부 다 N이야. N 그죠? 염색체 하나 둘. 그래서 이 경우는 둘. 이것도 하나 둘. 이거 둘. 이 경우는 내 1번만 그렸고 2번까지 그리면 4가 되겠죠? 여기 2번까지 조그맣게 그리면 4가 되잖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분열이 일어났어. 이게 제일 분열이 끝난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을 내려고 봤더니 여기 봐봐. 요 놈이 어떻게 생겼어? 요 놈이 완전히 여기다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지. 자, 이런 식으로 생기면 세포는 엄청 단순하다 그랬죠? 쌍이네. 이거 또 자르는 거야. 또 잘라.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상태가 됐을 때 여기서 또 자른다. 그래갖고 드디어 뭐가 생기니? 바로 이, 이제 분열. 감수 이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디 갔어, 종이? 아, 이거 복사해놓은 거. 여기다, 여기. 응? 여기. 자, 보자. 자, 감수 2분열이 일어난다. 감수 1분열로 만들어진 딸세포 속에 염색분체가 있어요. 염색분체란 건 아까 중에 이렇게 된 거. 이게 염색분체죠, 그죠? 원래 하나 있는 게 이게 분체됐고, DNA 복제로 지금 두 배가 된거 아니야, 그죠? 염색분체가 있으니까 이쌍 아니냐. 이걸 또 자르고 싶은 거지, 양쪽으로. 그래서 또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세포는 아주 간단해요. 똑같은 모양이 대칭으로 있으면 그냥 무조건 자를 때도 그냥. 자, 염색체 수는 이때는 그대로. 이게 하나짜리가, 자, 염색체가 지금 1이지? 요게 이렇게 잘린다 그래도, 이렇게 잘려도, 잘려서 두 개로 나눠졌다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하나가 두 개로 됐지만, 염색체는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지. 각각을 보면. 합쳐서 둘 그러면 안 되고, 각각. 이제 여기 염색체 하나지? 여기도 각각 염색체가 하나, 하나씩 있죠. 그래서 염색체. 1, 여기도 1, 여기도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DNA 양은 물론 틀리죠. DNA 양이 여기 2가 되면 여기 1이죠. 그죠? DNA 양이 여기가 2다 그러면 얘들은 각각 1씩이지? 그러고 둘이 합친 게 얘랑 똑같죠. 그죠? 이거 잘려갖고 된 거니까. 그래서 몸무게는 이렇게 되면 반씩 줄지만, 바로 그 사람은 한 사람이죠? 얘도 각각 한 사람 역할로 된다. 두 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세포가 이제 한 개였던 놈이 두개 세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DNA 양만 반으로 줄게 되는데, 이거는 체세포랑 똑같아, 완전히. 그래서 감수 이분열은요, 그냥 체세포 분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체세포 전기, 체세포 중기, 체세포 후기, 체세포 말기가 똑같고, 말기 후에 또 세포질이 분열된다. 자, 그럼 봐봐. 지금 얘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딱두 개가 지금 만들어졌어.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번, 2번에서 온게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1번에서 온 거, 이거는 이제 아빠. 2번에서 온 거, 이것도 아빠가, 그지? 여기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된 거야, 지금. 양쪽으로. 제일 분열 결과로 이렇게 된 거야. 요거도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인데, 이거는 전부 다 엄마한테 온 거야, 뭐.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또 끊어진다는 거죠. 딱 끊어지는 모양이 됐죠. 자, 이제 분열이 일어난다, 이제. 자, 분열. 여기, 요렇게 분열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니, 얘는? 요거하고, 이렇게 나눠지지, 이렇게. 요놈이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요것도 마찬가지, 조그만 것도. 쪼매난 것도 이렇게 또 나눠지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잘라져갖고,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요놈이 이렇게 이게 분열됐죠?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또 쪼르륵 잘라지는 거야, 가운데로 쪼르륵. 그래갖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또 2번은 좀 작은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잘라졌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졌죠? 네개 만들어졌어. 그다음 여기는 염색체 몇개 있어? 하나, 두 개. 여기도 하나, 두 개. 여기도 염색체 하나, 두 개. 염색체 하나, 두개 들어있죠? 처음 출발할 땐 염색체 4개에서 출발했지, 4개.
아까 내가 그린 거 어디 저걸 다 치워버렸죠? 이거 2n 이코로 4 갖고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2n 이코로 4 갖고 시작했단 말이야. 2n 이코로 4, 그죠? 예,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 두 개 붙고 여기 두 개 붙은 거 같이 있었잖아, 그지? 이렇게 돼가지고 요 놈하고 좀 조금 쪼매놨 놈, 요거 요거하고 또 얘하고 같이 붙어 있었지, 이렇게, 그지? 같이 붙어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었단 말이야. 2n 이코로 4. 근데 결국 이게 분열 한번 하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 분열을 또 한번 하니까 어떻게 돼? 결국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졌네. 그렇죠? 네 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는 염색체가 반으로 감수한다. 즉 2n이 n으로 됐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가 서로 각각 분리가 돼 버렸어. DNA량 역시 반으로 줍니다. 두 개의 딸 세포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생긴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감수 2분열을 지나면 염색체는 그대로, N은 그대로 N이야. N이 그대로 N으로 간다. 근데 DNA량이 또 반으로 감소하는 거야. 자, 여기서 요 놈이, 그죠? 요 놈이 또 반으로 주는 거죠. 요거 반, 요거 반. 요렇게, 요렇게 반반 하면 되지. 한꺼번에 그려보면 이렇게 됐던 놈이 이렇게 됐다가, 그렇죠? 잘라졌다가, 여기서 다시, 또 다시 이렇게 또 잘라지는 거죠. 이렇게 또 잘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그렇지만 여기 있던 그, 무게라 할까? 이건 다 똑같다고 보면 되니까, DNA 양이, 얘들을 1로 보자. 1, 1, 1, 1. DNA 량만 보면, 요거는 2가 되죠. 2, 2. 그럼 얘는 DNA 량이 4가 되겠죠. 그래서 DNA 량을 만약에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게 되면, 여기서 뚝 해서 반으로 준다? 근데 요거 되면 반으로 또 줄어들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 여기가 눈금이 예를 들어서 4였다 그러면 여기는 눈금이 얼마가 돼야 돼? 반으로 2가 돼야지 요 눈금이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뒤에 양이 4, 1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이게 1이면은 여기가 2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여기서 줄었을 때가 바로 뭐냐? 제1분열. 감수 제1분열이죠. 감수 1분열. 여기가 감수 2분열이 되겠죠. 감수 2분열. 여기 감수 1분열로 두 개 나눠졌고 감수 2분열로 또 나눠지니까. 그런데 염색체는 여기에서 지금 보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 엄마 아빠 이렇게 돼 있었지. 여기서 줄어가지고 여기는 아빠가 되니 엄마가 되니 하나만 있었지, 그지? 하나만. 하나만 돼 있는데 요 놈은 이제 이렇게 분체 형태로 돼 있죠. 여기도 분체로 그려주자 이렇게. 이놈이 이렇게 됐다가 요게 다시 여기서는 따로 이렇게 하나만 되지, 그지? 이렇게. 그것도 어쨌든 염색체는 여기서는 두 개, 여기 염색체는 한 개, 여기 염색체는 한 개,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EN이라고 쓰고, EN. 여기는 N이라고 쓰고 여기도 N이라고 쓰고 이렇게. 그래서 제1분열에서만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DNA의 양은 계속 반으로 줄어든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분열. 체세표 분열,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 한 게 감수 분열. 지금 졸리니까 자꾸 호흡이 끊긴다. 끊겨, 이거. 리듬이 끊겨, 이거. 그리고 분열이 됐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이제 요 얘기만 하고 끝나자. 요 얘기만 하고 끝낸다. 자, 체세포하고 다른 게 뭐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조그만 거 하나, 둘. 여기 2번이니까 하나, 둘. 밖에 비 엄청 오네, 지금. 자, 체세포 분열은 이렇게 줄을 쓰는 거야. 요 두 놈이 1번에서 1번, 1번. 요건 2번, 2번. 2번 염색체 쏜 거지. 상동 염색체들이 이렇게 똥똥하게 분체를 만든 다음엔 요렇게 서. 그러니까 한 키에 딱 잘라지지, 그지? 한 칼에 딱 잘라지는 거야, 한 칼에. 그래서 두 개로 나눠져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염색체 하나로. 얘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한꺼번에 이쪽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염색체는 2N에서 그대로 2N이야. 줄어드는 게 없어. 여기 봐. 엄마, 아빠. 2N이죠? 엄마, 아빠, 2N. 이렇게 가도 2N 맞잖아. 이렇게 2N이잖아. 2N, 2N. 2N, 어? 지금 여기도 전체로 봐도 2N, 2N인데. 이게 봐, 체세포 분열이고. 그 다음에,
요거. 얘는 옆으로 섰다는 거 아니에요? 이가염 색체가 만들어진 거. 좀 조그맣게 그려야 되는데. 조그맣다 그러자. 요 쉽게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야. 자, 요거의 뭐라고, 요게 바로 생식세포. 분열. 요거 이름이 뭐라고? 감수분열. 반으로 준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들이 엉겨서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얘들이 반으로 쫙 잘라져. 제1분열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아빠 거밖에 없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2N이 뭐가 된 거야? N이 된 거죠. 여기도, 여기 엄마, 아, 요게 엄마 거, 요거 아빠 거, 빨간 거 아빠 거. 자, 이거 똑같죠? 이것도 2N이 N이 됐죠, 그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서로 분리가 돼 있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요쪽 것만 그리면, 요렇게 됐어, 지금. 요거. 얘가 잘라서 나왔어. 근데 요 놈도 또 보면 분체니까 가운데 또 잘라질 수 있죠. 두 번째 분열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막판에는 누구만 남냐? 얘하고 해서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 어? 요게 남는 거예요. 요게. 요런 게 이제 네 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한 번 자르고 또 자르고 해서 네 개 만들어졌어. 얘는 한 번 딱 잘라지고 끝이야. 응? 이게 더 이상 분열 안 돼. 이렇게 된 거. 자, 이렇게 서 있고. 코딱지만 한 거. 2번이니까 코딱지.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걸 갖고 가운데로 쭉 자르고 이런 분열은 없어. 이렇게 되면 얘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이건 안 된다. 얘들이 죽어. 자기 몸을 완전히 가운데를 잘라버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자연의 법칙은 아주 단순하다 그랬죠? 어떻게 하다? 그렇죠. 양쪽에 대칭으로 쌍을 이루면 무조건 자른다. 그래서 얘는 두 번 잘리기 위해서 이가 염색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간 거야. 그 이가 염색체는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다 그랬죠? 이 앞에 설명은 좀 했지만 자세하게는 안 했는데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가 서로 연결이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염색체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교차라 그랬죠? 교차. 교차가 일어나갖고, 새로운 형태의 유전자가 또 생기게 되니까, 자식이 또 다른 형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다른 형태 자식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 똑같이 생긴 애들이, 체세포는 똑같이 생긴 애들이 복제돼서 나오잖아. 똑같이 그냥. 근데 얘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교차가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얘들이 좀 바뀌게 되니까 여기서도 상당히 좀 자식 그 세대가 조금 다른 형태가 일어나가지고 멸종하는 거나 뭐 어떤 외부 공격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이런 데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종이 좀 다양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어. 딱 한 종류는요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면 싹 다 죽어버려. 면역이 약해가지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세포 분열 일단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밤이 너무 깊다 보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중원본 횡설수설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미안해요. 그래도 여러분은 시험은 아주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여러분 화이팅!